원주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하루 새 5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새로 확인된 4명은 주소지가 서로 멀리 흩어져 있어 역학조사를 마치면 사실상 원주 시내 전역이 동선에 포함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하루 사이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원주 두 번째 확진자인 57세 남성은 지난 28일 원주의료원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이튿날 밤 9시 34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역학조사에서 대구에 방문한 적이 없어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 역시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확진 환자와 같은 신천지 교인으로 지난 2월 16일 태장 이동 학생회 관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활동을 한 것으로 예배 이후 다음 날부터 단계동, 학성동의 대형마트 두 곳과 명륜동의 주유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25일에는 오후 4시 10분쯤 차신웅 내과에 들러 진료를 받았습니다. 원주 첫 번째 확진자가 들른 지 7시간 뒤였습니다.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확진자 또한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행구동과 우산동, 단계동 주민인 이들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첫 번째보다 큰 데다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확진자의 주소지가 원주 전역에 흩어져 있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원주 시내 전역이 동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결과 유증상자로 응답한 사람들이 속속 검사를 받고 있는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